Times. 네, 멕시코 팬더 그리고 팬더 USA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 이거 꼭 보십시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무슨 약간 이거는 좀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럴까요? 무기 같은 거 싸들고 다니는 이렇게, 그런 포대기 아닙니까? 이렇게 뒤 차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 주인공이 이제 어디 막 진입 막 진입하거나 막 이럴 때 여기서 뭔가 하나 이렇게 딱 꺼낸 다음에 뭐 무슨 활용도의 봉인을 해제 뭐 약간 뭐죠,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고무줄이라. 네. 쇠사슬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무줄이야. 이 거적대기 안에 과연 예.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최 PD님이 그나마 가장 거적대기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되게 열심히 쌓아놓으신 건데 예, 이게 참 그래도, 그래도 거적대기네요. 네. 짜잔. 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자, 이게 저희가 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스타일의 기타 패킹 방식인데 야, 우리가 이거 흔히 얘기하는 그 흰둥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 하얀색 약간 그 스티로폴 비닐 같은 재질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 잘 찢어지는, 네, 잘 찢어지는 거 네. 가로로 쫙쫙 결대로 찢어지는 거 네. 이걸로 해놓으니까 약간 좀 뭐랄까 좀 허름해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 기타의 가장 컨디션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재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헐면 그 닦는 천으로 써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냥 뭐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닦고 그리고 넣고 그 보통 그 맥펜 백 이렇게 감아갖고 비구 잠깐 주무시잖아요. 아, 네. 이게 덥고 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따뜻하죠? 겨울에 좀 추울 때 어우 따뜻하네요. 오. 그런 느낌으로 어 좋네요. 예. 아, 야. 거적돌이 예. 어 이거 그지 같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무협 영화, 아, 예. 무협 만화 같은데 나오는 그런 봉인된 무기 같은 느낌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예, 이거 엄청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 얘가 바로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선생님이 미펜과 맥펜 중에 고민 중이신 분은 오늘 꼭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뭔가 스타일이나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중간에 어떤 딱 예. 간지러웠던 포지셔닝을 딱 가져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저희가 최근에 이제 1펜의 또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던 게 예. 1펜에서 이제 그 하이브리드 2가 네, 최근에 되게 괜찮았었잖아요.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가 이제 애초에 하이브리드 1은 1펜에다가 미펜 픽업을 박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막 무슨 뭐 미일 동맹이래느니 뭐 사운드 팬더 일미래느니 막 이런 미국과 일본을 이어가지고 제가 드립을 많이 쳤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나왔던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미펜 픽업을 박은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2를 위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을 새로 만들었죠. 네. 아예 미펜과 일펜의 협업을 통해서 그냥 그 중간에 어떤 감성을 가지는 새로운 사운드 영역을 이제 구축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그게 최근에 저희가 8월에 썼던 하이브리드 2에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70점대 중반. 오. 하이브리드 2 텔레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27, 28 그리고 나머지가 다 16점 근처에 분포하는 정도의 점수로 76점을 받았고요. 오.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둘 다 140만원대인데 스트라토캐스터는 75.5 사운드가 오. 전부 다 27.8점 언저리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텔레캐스터 퍼시피카 그리고 그 저기 스트라토캐스터에는 왠지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이렇게 오 되었고. 좋네요. 네, 이게 미국에서 먹는 초밥이 아니고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이런 느낌이에요. 네. 뭐. 그리고 저는 이제 텔레캐스트에는 미사 메카 일시 이렇게 해서 네. 미국 사운드 멕시코 가격 일본 시스템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본 재팬 팬도가 이제 그 맥펜보다 조금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미펜과 맥펜 사이에 포진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거는 네. 가격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그거 말고 하이브리드 2 말고 또 좀 재밌었던 걸 보자면은 그 뉴 트레디셔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사실 그것도 뉴 트레디셔널 혹은 트레디셔널 2라는 게 오피셜하게 나온 네이밍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원래 2018년도에 있었던 트레디셔널 그 1과 그것도 원이 아니었고 그냥 트레디셔널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뭐 피니쉬와 너트너비 지판공률 반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조금 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뉴 트레디셔널이라고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계속 공식적으로는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네. 가고 있고요.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사운드가 26에서 27 오. 상당히 높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CUD가 이제 16점까지는 안 가고 한 15점, 16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이제 130만원대였거든요. 요게 72점, 73점, 74점 뭐 이런 식의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그
602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가 제일 높은 74점을 받았는데 이때 사운드가 28, 28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게 선생님은 게리무어상, 50은 에릭구상. 네. 저는 뭐 이런 식으로 60으로 6회공 재료가 많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뉴 트레디셔널을 평가를 하기를 너무 깔끔하다, 뭐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게리무어상, 에리쿠상 이런 식으로 깔끔한 빈티지라는 개념이 좀 강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뭐랄까 그 빈티지한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그 일본식의 그런 느낌과 미국식의 느낌이 잘 섞여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의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펜을 리뷰를 할 때 외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확실히 그 일본풍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기본적으로 그 같은 빈티지함이라고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털털한 그런 느낌의 빈티지가 아니고 굉장히 반짝반짝 뭐랄까 그거를 되게 독하게 맞춰놓은 것 같은, 어딘가 약간 그 빈티지하기 위해서 되게 지독하게 노력한 것 같은 위화감 같은 게 살짝, 살짝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일본 팬더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건데, 이번 그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추럴한 빈티지함을 좀 표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픽업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아예 이거를 위해 만들어진 프리미엄 빈티지 픽업 세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총 11종이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리뷰를 해본 분들이 상당히 그 뭐랄까 외색이 많이 빠졌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팬더를 쳤을 때 느껴지는 그 일본풍의 감성이 많이 적고 좀 하이엔드 느낌의 미팬 감성 쪽에 좀 더 가까이 가다은 그런 기타라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빈테라와 약간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오리지널 그 딱 중간 영역쯤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운드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빈티지의 그 중간 어디쯤. 어디쯤에. 가격으로 보자면 아메리칸 오리지널과 빈테라의 그 중간 어디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가격이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살짝 넘어가네요. 네, 이게 보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그 포지셔닝 자체에서 여기서 사운드가 확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약 한 1-20만 원을 추가하면 앞으로로 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렇죠. 앞으로가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 기준으로 215에서 220 사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거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10만 원 차인데.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아메리칸 프로페셔널과 비등한 퀄리티에 그렇죠. 네,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테라 같은 경우가 워낙에 빈티지한 느낌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빈테라와 또 차별화되는 확실한 매력이 있어야지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숙제가 많은 기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은 뭐 정말 좋은 평가를 받기도 좋은 기타고요. 빈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10점 만점 체계로 했을 때 거의 다 9.0, 9.5를 받았었던 뭐 그때 당시 가장 히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빈테라와 비슷하다, 빈테라 급의 뭐 가성비를 갖는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은 뭐 진짜로 좋은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타겟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타겟팅이긴 하지만 완수해 낸다면 또 새로운 옵션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2021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 총 11종이 나왔고요. 저희는 오늘 5대를 먼저 할게요. 베이스랑 합쳐갖고 11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동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 50th 스트라토캐스터 네. 50입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또 혹자의 의견에 의하면은 그 예전에 57 감성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좀 또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57 너무 좋아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 말이 진짠지 아닌지 네.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8만 9천 원입니다. 98.5cm 전장, 3.65kg, 44+1mm의 두께, 79mm 12프렛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바디가 애쉬입니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오버 우레탄 피니쉬. 이게 뭐냐? 우레탄을 해놓은 거 위에다가 라커를 또 발랐다는 얘기예요. 오, 네, 좋다. 독특한 피니쉬를 가지고 있죠. 메이플 소프트 V,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오버 우레탄 피니쉬. 동일합니다. 와, 똑같이 네. 퓨어 빈티지 싱글라인 펜더 디럭스 사이드 머신이고요. 그리고 본넛에 41.02mm 좀 빈티지함을 표방하고 있다는 게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죠. 너트 너비가 일단 좁고요. 지판은 통넥으로 예.
통립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통립.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팡공을 만지면 역시나 빈티지 스타일로 7.25인치 184mm 만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 25.5, 648mm고요. 빈티지 21프렛, 프리미엄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는 싱싱싱 모델입니다. 마스터 볼륨 2톤의 5A 픽업 셀렉터고요.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좋다. 예헤이. 색이 빠졌다는 게 뭔 느낌인지 좀 알겠네요. 그 캣 거리는 소리가 없어요. 네네네. 그 뭔가 약간 지독하게 예. 맞춰놓은 것 같은 그 깔끔 예. 그 뭐랄까 약간 그 깔끔함이 결벽증 같은 느낌의 예. 깔끔함이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빠졌네요. 약간 더러워요. 네. 좀 더 내추럴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샬인데 더럽다니 좀 더러워요. 확실히 좀 자연스러워요 사운드가. 오우 좋다 이거. 야 이거 소리만 들으면 1펜이라고 약간 예상을 못하겠는데요. 매끈한 맥펜 같은 느낌인데요. 오, 좋다. 그러네요. 자,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팬더 트윈 리버브에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맥펜 되게 칼같이 정리정돈된 매끈한 맥펜 같은 느낌? 그, 예.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요거 레드락 한번 들어보고요. 네. 좋아요. 하이엔드 느낌이 물씬 난다는 게 뭔지 알겠네요.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보죠. 네. 마샬 게인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게 딱 개인 물려 보니까 아, 아주 예. 나오네요. 1펜에 그래도 네.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좋다. 야, 이 빨이 좋네요. 야, 이 팬의 또 깔끔함도 당연히 겸비하고 있고요. 어우, 좋다. 아, 이게 뭐랄까, 그 천하 3분, 이게 팬더 3분지계를 했을 때 미일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교집합을 가장 잘 찾은 모델이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도 성향을 그 좀 가지고 않았어요. 있는 네, 그런 중간에 딱 뭐랄까 좋은 영역을 잘 찾았네요.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야~> 자, 하이엔드 느낌이 물씬 나는 각국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3 아니야? 3, 3개국을 합친 하이브리드 3. 예. 그렇습니다. 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1펜의 매력, 뭐 미펜의 매력, 그리고 맥펜의 매력까지 잘 가져와서 한 군데에서 최적으로 버무려 놓은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느껴봤습니다. 자,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50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2057 이렇게 되겠습니다. 2057이요? 네, 2000년대 57 틀렸. 아, 그렇군요. 2057.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빈티지는 빈티지인데 그냥 뭐 완전히 그 투박한 스타일의 빈티지도 아니고, 아니고 네, 그렇다고 뭔가 또 너무 깔끔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일펜 특유의 어떤 정갈함은 잃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프리티 빈티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티 빈티지. 네, 프리티 빈티지. 강조의 의미도 있고요. 예. 예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6.5. 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1펜들이 70점대 초중반에 예,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70점대 후반까지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싼데도 갔다는 건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레디셔널 2나 네. 하이브리드 2나 지금 그 보통 점수가 사운드 점수가 한 27.8점 잘 나오면 8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레벨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사운드가 저희가 최근에 썼던 기어들 중에서 30점이 넘어가는 기어들을 보면은 이런 거 아프로 2 텔레 같은 경우에 이제 31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막 300만원대 중후반으로 가는 팬더 USA 뭐 시그니처 모델들 같은 경우에 31, 2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샵급이 33, 4, 5 막 요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00만원대에 잘 나온 기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네. 사운드 점수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76.5 나왔고요.
과연 이번에 그 프리미엄 빈티지 헤리티지 시리즈 중에 사운드가 30점을 돌파하는 기어가 나올지 이게 저는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성비 점수에서는 15 이상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계속 고정 점수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70점대 후반까지 끌고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사운드 점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자 오늘 5시간 하는 동안 과연 30점을 돌파하는 모델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6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게 돌파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3개국을 잘 합쳐놓은 네. 하이브리드 3 네. 네. 다음 시간에 6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